첫 번째 게임은 12장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12장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아 진짜 그것만 안 나오길 바랬는데 오현민이 너무 잘해요. 수를 내다보는 게 엄청 나거든요. 잘해요. 당연하지만 1라운드 게임에서 반드시 이겨야겠다. 일단 이거 지면 사실상 2라운드 게임이 무엇이든 힘들 거라 생각이 들어요. 현민이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현민이도 굉장히 자기가 잘한다고 하고 동민 형도 사석에서 얘기를 할 때 자기도 자신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길지는 잘 모르겠어요. 결승전 첫 번째 게임은 12장기입니다. 12장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2장기는 가로 4칸, 세로 3칸, 총 12칸으로 이루어진 게임판에서 진행되며 자신의 바로 앞에 10칸이 자신의 지형이 됩니다. 두 분에게는 4가지 종류의 말이 한 개씩 주어지며 각 말은 지정된 위치에 놓인 상태로 시작됩니다. 각 말들은 말에 표시된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있으며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장. 자신의 진영 오른쪽에 놓이는 말로 앞뒤와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상. 자신의 진영 가장 왼쪽에 놓이며 대각선 네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왕. 자신의 진영 중앙에 위치하며 앞뒤, 좌우, 대각선 방향까지 모든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장. 왕의 앞에 놓이며 오로지 앞으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는 상대 진영에 들어가면 뒤집어서 후로 사용됩니다. 후는 대각선 뒤쪽 방향을 제외한 전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선플레이어부터 자신의 말 한 개를 한 칸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말을 이동시켜 상대방의 말을 잡은 경우 해당 말을 프로로 잡게 되며 프로로 잡은 말은 다음 턴부터 자신의 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게임판에 프로로 잡은 말을 내려놓는 행동도 턴을 소모하는 것이며 이미 말이 놓여진 곳이나 상대의 지령에는 말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후를 잡아 자신의 말로 사용할 경우에는 자로 뒤집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게임은 한 플레이어가 상대방의 왕을 잡으면 해당 플레이어의 승리로 게임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상대방 왕을 잡는 방법 외에 승리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왕이 상대방의 지령에 들어가 자신의 턴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한 턴을 버틸 경우 해당 플레이어의 승리로 종료됩니다. 결승전 12장기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한 턴은 90초로 제한하며 90초 안에 말을 놓아야 합니다. 만약 90초 안에 아무것도 놓지 못한다면 해당 플레이어의 패배입니다. 와... 잠시 후 12장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2장기 처음 나왔을 때도 알려준다고 껍질댔는데 내가 딴 건 몰라도 네. 장기는 내가 신이야. 그래요? 응. 데스매치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다. 넵. 거의 다 제가 졌어요. 거의 다 졌는데 근데 저 바둑 3단이에요. 예? 네. 해봐야죠. 해봐야죠. 맨 처음에 서로 룰 처음 듣고 딱 했을 때 제가 졌었어요. 한번 졌다가 다시 가다 듬고 천천히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는 제가 이겼었고요. 12장기는 충분히 해볼만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12장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끝났다 이제. 그럼 선플레이어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네수가 많은 장동훈씨 효과 100주 하나를 골라주십시오. 100으로 하겠습니다. 네, 장동민씨 100, 오현민씨 흑입니다. 네, 그럼 동전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100. 장동민씨가 선플레이어입니다. 선공격이 제가 됐을 때 현민이가 아, 좋아하는 얼굴이었는데 선공격이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닌 게임 같거든요. 침착하게 실수하지 않는다면 이길 확률이 50%는 조금 넘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럼 장동민 씨 말을 결정해서 이동해 주십시오. 동민 오빠나 현민이랑 생각하는 게 되게 비슷한데 또 결정적일 때 되게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게임할지 진짜 궁금해. 진짜 둘 다 눈빛이 달라졌어. 시차례입니다. 네, 장동민 씨 차례입니다.
방심은 금물이다. 절대 실수하면 된다. 제가 쉬운 턴도 몇 번씩 곱씹어가면서 술을 놨거든요. 네, 30초 전입니다. 어? 왕을 옮겼어? 왕을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현민이의 판단으로 게임을 진행해보자. 이 형은 나를 지금 낚으려고 왔는 자신 있게 두면서 제가 실수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네, 장동훈 씨 차례입니다. 90초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매 순간순간 한 5초 안에 수가 다 나왔는데, 정답이 나왔는데 시간을 일부러 할애를 많이 했어요. 네, 오현민 씨 차례입니다. 현민이 무엇을 봤나? 현민이 한 점 무엇을 봤나? 네, 장동훈 씨 차례입니다. 현민이 빨리빨리 잘한다. 동민이 형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가 딱 다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 상황에서 저의 베스트 수와 동민이 형의 베스트 수를 이렇게 해서 한 4수, 5수 정도는 다 봐뒀어요. 저는 그 다음 베스트 수를 이미 생각을 해놨으니까 바로 둬서 동민이 형이 다음 걸 생각할 시간을 줄인 거죠. 30초 전입니다. 네, 오현민 씨 차례입니다. 네, 장동민 씨 차례입니다. 장으로 잡으면서 상과 자를 교환했을 때 저는 상이 당연히 자보다 좋은 카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사실 승기를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아 근데 아까 전에 멀리건을 썼어야 돼. 현민이가 빨리 들어갔어. 빨리 들어갔어. 멀리건 못 쓰게. 네, 장동민 씨 차례입니다. 오현민 씨 차례입니다. 저는 그 왕을 앞으로 나가면서 동민이 형의 수를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저 친구 잘해요. 잘해요. 보통 내기가 아니야. 네, 오현민 씨 차례입니다. 네, 장동민 씨 차례입니다. 아, 이거는 결국 다시 상의 점차를 교환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불안했어요. 이런 식이면 동민이 형이 조금 더 전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동민이 형은 후방과 전방으로 모두 이동할 수 있는 상태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 당연히 제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장동민 씨 차례입니다. 네, 오현민 씨 차례입니다. 현민이 되게 집중도가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 네, 장동민 씨 차례입니다. 10초 전입니다. 어차피 다른 말들 움직여봤자 죽는 거고, 수를 놓지 않고 왕을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들을 다녔는데. 네, 오현민 씨 차례입니다.
오현민 씨 차례입니다. 30초 전입니다. 네, 장동훈 씨 차례입니다. 현민이가 상을 그 가운데다 내려놓는 순간 이후 때는 당연히 제가 자로 상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안 먹게 되면은 제가 왕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장이 밀고 올라올 거고 여러 가지로 다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로 상을 먹을 수밖에 없었죠. 네, 오현민 씨 차례입니다. 왕으로? 그런 식으로 그냥 전 왕을 한 번씩 앞으로 나오면서 간을 봤던 것 같아요. 동민이 형이 이 왕의 진로를 막을 수 있는 수를 둘 것인지. 30초 전입니다. 10초 전입니다. 오현민 씨 차례입니다. 왕 움직였어 지금? 끝났다. 끝났다. 여기서 동민이 졌어. 봐봐, 왕이 내려오면 먹히고 가만히 있어도 다음 판에 들어가면 한 점 살 수 있어. 저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동민이 형 실수하기만 했어요. 제가 끝낼 수 있는 수가 나오기를. 동민이 형의 실수는 진짜 시간을 쫓기지 않는 한 나올 수가 없어요. 시간 제한이 있었던 게 오히려 저한테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이렇게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두시는 거예요. 동민이 형 잘 막았다. 지금 동민 오빠가 불리하잖아. 상이 장을 먹어야 되지 뭐. 아니야. 먹으면 왕이 들어가잖아. 아 맞네. 왕이 들어가지. 10초 전입니다. 오영민 씨 차례입니다. 아, 졌어요. 졌어. 끝났어. 저거, 아, 동민이 형 아쉽다. 역시, 잘하는 놈이야. 아, 아니에요. 이렇게. 네, 오영민 씨가 한 턴을 버텼기 때문에 오영민 씨의 승리로 게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잘했어. 제가 유일하게 지금까지 진 게임이 딱 한 번 진 게 있는데 그게 오늘 데스매치 경기인데 현민이한테 졌었거든. 오늘 다시 재도전을 하는 거야. 그럼 최종 탈락자를 가리기 위한 데스매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일한 패배를 했던 시즌3 결승전 1라운드 그랜드 파이널에서 12장기라는 게 공개가 된 이후에는 엄청나게 많이 집에서 혼자 연습을 했어요. 뚜껑을 까봐야지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12장기라는 게임 자체는 제가 자신이 있는 건 사실인데 12장기라는 게임이 뒤로 오면 뒤로 올수록 사람들이 연습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원래 잘하시는데 그래서 동민이 형과 12장기 게임을 한다면 되게 불안하다. 그럼 11회전 데스매치 12장기 1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진짜 떨리겠다. 네, 3플레이어는 동점전지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흑하겠습니다.
장동민 씨는 흰색입니다. 던지겠습니다. 네, 검정색 오현민 씨의 선플레이어입니다. 오현민 씨, 바로 시작해 주십시오. 30초 카운트 들어갔습니다. 시비장기는 사실 나오는 모양이 몇 개 없어요. 그 모양에서 벗어나게 수를 두는 순간 져요. 필승법은 아니지만 그대로만 두면 절대 안 져요. 상대가 실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대가 실수하는 순간 이기는 거예요. 두면 바로 시간 지나가는 거죠? 네. 시비장기는 기본적으로 수 연구를 누가 더 많이 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죠. 네, 장동민 씨. 왕이 전진을 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전진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포인트예요. 12장기 첫 번째 키포인트, 왕의 전진 배치입니다. 왕은 행동 반경이 가장 넓은 말이기 때문에 상대 영역 바로 앞으로 진출하는 다른 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대 왕의 전진 배치를 막는 것, 그리고 자기 왕을 전진시키는 것이 12장기의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네, 장동민 씨. 네, 오현민 씨. 네, 장동민 씨. 10초 남았습니다. 네, 장동민 씨. 네, 오현민 씨.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뒀는데 동민이 형은 또 그거에 맞게 대처를 해버리시니까 10초 남았습니다. 네, 장동민 씨. 네, 오현민 씨. 오영민 씨. 10초 남았습니다. 장동민 씨. 네, 오현민 씨. 네, 장동민 씨. 오현민 씨의 왕은 갈 곳이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상에게, 왼쪽으로 가면 상이나 좌에게 잡힐 위기입니다. 잘한다 진짜. 10초 남았습니다. 5, 4, 3, 2,
예. 네, 한현민 씨. 네, 한현민 씨. 장동윤 씨. 조현우 씨의 왕을 잡았습니다. 장동윤 씨의 승리로 1라운드를 종료하겠습니다. 동영 진짜 잘한다. 아이고, 첫 번째 경기를 하면서 느꼈던 게 동민이 형이 원래 잘하시는데 절대 실수 안 하시더라고요. 이기려면 동민이 형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수를 둬야 되고 거기서 동민이 형이 수를 못 읽어내야 된다. 수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기서의 베스트 수는 뭘까? 내가 오현민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둘까? 12전기 2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라운드에서 패배한 오현민 씨가 3패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으로 졌기 때문에 다른 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후공하겠습니다. 선이 훨씬 불리해요. 후공이 물론 유리합니다. 그럼 2라운드는 장동윤 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현민 씨. 장동윤 씨. 장동민 씨. 성공 때는 오래 끌고 가야지만 승리를 할 수 있어요. 후공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많이 그림이 만들어지는데 성공 때는 그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끈기를 갖고 끝까지 버티면서 유도를 해야 돼요. 동민이 형 후만 연습한 것 같은데? 네, 오현민 씨. 씨. 네, 오윤민 씨. 동민이 형이 수만 못 읽으면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동민이 형이 수를 못 읽게 한번 해보자. 아유. 네, 장동민 씨. 왕 앞에 장은 정말 엄청난 힘을 발휘하거든요. 제가 아는 모양과 다른 수를 둘 때가 사실 동민이 형한테 듣기 기회였는데. 10초 남았습니다. 5, 4, 3, 2. 네, 장동민 씨. 남았습니다. 네, 오현민 씨. 네, 장동민 씨. 오현민 씨. 네, 장동민 씨. 네, 오현민 씨. 잠깐, 지금 동민이 형한테 뭐 있어요? 상 두 개를 연달아 놓으면 한 줄을 완전히 커버. 상 두 개를 놓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개의 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유리형 두 플레이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네, 오현민 씨. 오현민 씨. 네, 장동민 씨. 네, 오현민 씨.
형이 갇혀 있어도 불리한 거. 네, 오현미 씨. 장도빈 씨. 네, 오현미 씨. 장도빈 씨. 네, 오현미 씨. 현빈이가 이긴 거 이길 것 같아요. 장, 장롱이. 왼쪽이나 오른쪽이자. 10초 남았습니다. 25. 네, 오현미 씨. 10초 남았습니다. 5. 4, 3, 2. 네, 장동우 씨. 네, 오현미 씨. 장동우 씨. 10초 남았습니다. 5, 4, 3, 네, 오현미 씨. 네, 장동우 씨. 오현미 씨. 장동민 씨. 네, 오현미 씨. 씨? 굉장히 우세한 상황은 없거든요. 저 웬만큼 필승의 배치가 아니죠. 무조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장동민 씨. 오히려 저랑 했으면 동민이 형 이겼을 것 같아요. 현민이랑 해서 질 수 있을 것 같은 게 원래 이게 따라와줘야 이게 그 빌드가 되는 건데 현민이 되게 생뚱맞게 놓는다고 해야 되나? 네, 오현미 씨. 네, 장동민 씨.
네, 오현미 씨. 오현미 씨. 형님도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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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해요. 장동민 씨. 잘해 라고 생각하는 오현미는 결코 노력한 장동민을 이길 수 없었어. 오현미 씨의 왕은 비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장동민 씨의 왕이 앞으로 전진, 승부는 결정나고 맙니다. 남았습니다. 5, 4, 3, 2, 1. 네, 두고 싶습니다. 제한 시간 추가로 오현미 씨의 패배입니다. 장동민 씨의 2승으로 데스매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더 지니어스 11회전의 탈락자는 오현미 씨와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탈락하신 오현미 씨는 명세를 반납해 주십시오. Well, I woke up to the sound of silence that comes. We're cutting like knives in a fistfight. 어떻게 보면 장점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에 나오게 돼서 이런 게임, 저런 게임 하면서 스스로 자신감을 얻은 부분도 있었고 고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얻고 이렇게 떨어지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좋아하는 두 형이랑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와서 이 두 형이 결승에 진출한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되고 멋진 게임 보여줄 거라는 걸 잘 알아서 네, 진짜 다행입니다. 저는 너무 즐겁게 놀다가 가네요. 너무 재밌어요. 지니어스 하면서 많은 걸 생각하는데 부족한 점을 알아도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부족함에서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뭘 반복해도 또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배운 느낌이에요. 오늘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11회전에서 살아남은 김경훈 씨와 장동민 씨, 결승전에서 뵙겠습니다.